영성과 기도. 찬미 예수님,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주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뿌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인자 시원해졌지요? 춥죠? 내보이 그렇다. 왜냐하면 바람이 골로 쪽 가고 골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저거 좀 올리죠. 있어. 예. 위로 한껏 제끼서. 아니 그 방향 돌리는 거 있잖아. 위로 제끼는 거. 위로. 예. 이빨. 예. 최고로. 오케이. 그러면 좀에 덜 가지. 좀에 낫지요. 고마 딴 자리에 앉으면 될 거를 굳이 또 앉던 자리에 앉겠다고 그 앉아가 찬바람을 그대로 다 맞고 앉았다 그 카다가 구한 와사 걸립니다. 입 돌아간다 할게요 내가. 자, 이제 시원해졌으니 더 잘 자겠네. 그죠? 덥을 때는 덥어서라도 못 잤는데 이제 시원하겠네. 이제 졸음이 더 살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죠? 하지만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열정! 어떤 것에 대한 열정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다들 열정이 있었으니 결혼했지. 예. 서로 좋아한다, 내 니 사랑한대, 내 하고 한 만나주라 하고 막, 그게 젊은 날의 열정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일독서의 아가서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역시 꽁냥꽁냥 합니다. 당신의 솟아오른 젖가슴은 어쩌고 저쩌고 예. 당신은 나의 비둘기. 아! 벌써 그런 열정 없어요? 있잖아. 예. 보이 뭐 열정 없는 사람은 없더라. 나이하고 상관없이 열정은 다 있더라고요. 아침에 산책 나가보마 한 50대 뭐쯤 되는 아주머니가 한 70대 후반쯤 되는 어르신한테 오빠! 합니다. 무슨 가족관계인가 봐. 그죠? 예, 봐봐인 다음에 다 알겠지만서도.
열정은 대단한 거예요. 예, 무언가를 추구하고 찾으려는 열정. 그래서 그 열정의 범주가 달라지죠. 어릴 때는 그렇게 이성에 대한 열정이 눈을 뜨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권력에 대한 열정, 자존감에 대한 열정. 그러다가 남는 건 뭐겠어요? 머니 머니 해도 돈이 짱인 거야.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열정만 남아가지고 끝까지 뭘 쥐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빼앗길 때 되면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헤어져야 되니까, 그죠? 예. 자, 오늘은 전혀 다른 열정을 지녔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죠. 흔히 말하는 일곱 마귀가 그 내면에 존재해 왔던 여인.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탕감받고 용서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하죠. 야야 베드로야, 누가 니를 더 사랑하겠노?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다가 탕감받은 사람이겠나? 아니면 좀에 빚 지고 있다가 용서받은 사람이겠나? 당연히 더 많은 빚. 그래, 그래서 저 여인은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마땅할 머리카락으로, 여인들한테 머리카락은 엄청 소중한 거잖아요, 그죠? 그랬기네 빠마지 까면 막 3만원씩 5만원씩 주고 막 한 빠마씩 하지. 소중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막 깎아볼 거 아닙니까? 네, 어제 복돌이 틀을, 오늘 마지막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샤워를 시키겠다 싶어서 샤워하기 전에 틀장 틀어 깎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막 깎았디 막 엉망진창이다. 왜냐하면 내 틀 아니잖아, 그죠? 그러고 복돌이가 뭐 이쪽에 커트 해져 있어, 여기는 샥이 컷으로 해져 있어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일반 여인에게 머리카락이라는 건 거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데모한다 할 때 머리 막 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남자들이야 원래 좀 듬성듬성한 머리 밀어보면 시원하고 좋지 뭐. 근데 여성들이 머리를 와 밀마 정말 어마어마한 각오를 나타내는 거겠죠. 자,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눈물로 그분을, 가장 귀한 옥합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던 그 여인,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막달레나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막달레나에 사는 마리아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퀸피스, 뭐 토마스 아퀴나스 들어보셨죠? 예. 퀴나스 출신의 토마스라는 뜻이에요. 예. 시몬 바르요나 들어보셨습니까? 바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 그래서 시몬 바르요나인 겁니다. 자, 마리아 막달레나는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있죠. 그건 바로 주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마리아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죠. 그분이 나한테 해주신 것에 대한 이해도가 있죠.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은 그런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인인지, 무엇 때문에 신앙인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인인지에 대한 이해와 충실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러 성당에 나오는 사람, 아니면 성당 안에서 하는 어떤 행동이나 활동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드는 신앙활동들, 뭐 아니면 뭐 자기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싶은 어떤 욕구에 사로잡히는 여러가지 욕구들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래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예수님과의 친교,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오늘날 성당에서 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그 결과가, 그 극명한 결과가 뭐냐?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전해줘야 할지를 모르기에 당연히 전해주지 못하고, 자녀들은 당연히 신앙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은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함부로 내칠 수 있습니까? 없죠? 그건 내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나는 그 사람 좋다 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던진단 말입니까? 못 던지는 겁니다. 하지만 세속이라는 영역과 신앙이라는 영역 가운데에서는 선택이 쉬운 거죠.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겐 더욱더. 그래서 수많은 이들은 신앙을 내던지고 가차없이, 그건 그냥 하나의 옵션이고 시간이 있을 때 가는 거고, 세속에 더 젖어드는 겁니다. 세속을 먼저 챙기고 남는 시간에 신앙을 거지 동냥하듯 하는
그런 신앙의 영역으로 빠져드는 거죠. 반대가 되어야죠. 신앙이 우선이고 그 신앙의 틀을 바탕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해내야 이 사람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그런 신앙인들을 찾아보는 것이 정말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것보다 힘든 일이 됐습니다. 그래가 뭐 상처받아 닦고 성당 안 나오고, 삐끼 닦고 성당 안 나오고, 신부가 옷 벗어쁘고, 뭐 수녀님도 한복해쁘고, 뭐 난리다 난리. 그지요? 안 보입니까? 여만 살아가 잘 안 보이는 모양이지. 지금 교회가 난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만 날린 게 아니고 기후위기만 날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 환경, 신앙 환경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여인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죠. 땡땡땡땡땡땡. 제가 볼리비아에서 신자들 모을 때 그거 가면 이제 아직도 종이 달린 데도 있고, 종이 달린 데는 실제 종을 치고, 여도 종 하나 있잖아요. 저 화장실 가는 길에 조금만 더 들어가면 왼쪽에 썩어 문드러져 가는 종 하나 있습니다. 언제 쓰려고 그거 놔뒀나 몰라. 예. 그 고철로 갖다 팔면 돈 꽤나 받을 긴데 절대 못 팔게 할걸. 우리 그 귀한 옛날부터 우리가 지녀오던 종입니다. 다시 쓰지도 못할 거면서, 그죠? 예. 그래요. 여하튼 마리아 막달레나는 과거에는 세 속에 푹 절어져 살아가던 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일곱 마귀가 나갔겠어요. 한 놈도 아니고 세 놈도 아니고 일곱 놈이나 들어차 있었단 말입니다. 더러운 영이, 그죠? 그 내면 안에 머물다가 잠깐 밖으로 나간 사이에 쫓겨나요. 근데 이 안이 텅텅 비어져 있으면 자기보다 더한 놈 일곱을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타락할 대로, 세 속에 젖어버릴 대로 젖어버린 내면이었단 말이에요. 헌데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거치고 난 뒤에는 그분의 열혈 팬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 예수님뿐이에요. 다만 오늘 복음은 두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참 저는 평일미사를 하면서 항상 좀 쫓기는 듯한 마음으로 해요. 네. 느긋하게 하면 막 나중에 불평이 들리더라고. 미사가 그래 길어가 되나? 평일미사를 머리 길게 하노? 다른 분들은 신부님 좀만 더 얘기해 주시고 가시소 하는데, 제가 전국 각지를 돌면서 특강을 하면 신부님 10분만 더 얘기해 주셔서 아이고 막 1시간 나와서 막 하는데 여기는 다르더라고. 자, 오늘 복음은 두 파트로 나뉩니다. 하나, 죽은 예수를 찾는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겠어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막달레나죠. 그리고 이 둘은 극명하게 이미지가 갈립니다. 죽은 예수님을 찾는 마리아 막달레나는 한 자리에 꽂혀 있어요. 그곳에 가야 죽은 예수님의 시체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적지 않은 영역이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하면 거기서 예수를 만나리라. 그러다 보니 살아있는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앙생활 어떻게 됩니까? 짐이 됩니다. 무거워요. 왜? 죽은 시체를 만나려 하니 그것도 탐탁찬치. 에? 또 어디 갔을까?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고요. 훔쳐갈 수 있는 대상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와서 훔쳐가버릴 수 있는 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예를 들어, 아유, 내는 끌어실려 교육도 갔다 왔고 애미도 했고, 아이고 막 성경 쓰기도 다섯 번 해갖고 내 저 추기경님 표창도 받았고 하는데 옆불떼기 사람이 와갖고 이렇게 얘기해. 뭐 그 갖고 가노? 나는 끌어실려 애미 그뿐만 아이고, 어? 내 뭐 저 하는 뭐 더 있겠나 모르겠다마는 레지오 2000차도 했고, 내 성경쓰기 6번 7번 해갖고 지난번에 교황님 그 우리 주교님이 저 나가시가 교황님 그 강복장 받아갖고 집에 걸리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으스대던 그걸 확 뺏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가 지금 으스대던 것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뺏겨버린 거죠. 그건 가짜 신앙이란 말입니다. 내가 뽐낼 수 있는 시체거리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왜?
살아있는 예수님을 생동감 있게 만나는 사람은 그 관계를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냥 무미건조한 맛, 텁텁한, 예? 입맛으로 성당 와서 미사에 와도 기쁨도 없고 집에 가도 뭐 바뀌는 것도 없고, 예? 미사를 왔다 가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내면이 더 충만해져서 일상의 영역에서 변화가 찾아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자꾸 마음이 가라앉는 거죠. 그 가라앉는 마음에는 뭐가 특효약이겠어요? 쾌락이 특효약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쾌락적인 요소를 찾는 거죠. 나이가 들대로 들었는데도 얼굴에 화장을 머그치 해가 막 이 막 뱀파이어 맨키로 막 다 칠해가 막 쥐자 먹은 맨키로 이래 얘기하면 많이 웃으시던데 오늘은 덜 웃으시네. 오늘 혹시 화장하고 오신 거 아니죠? 네. 마음에 공허함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메꿀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달콤한 것은 사람들의 칭찬인 거죠. 심지어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을 찾는 동안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뭘로 알아보실래요? 멋들어진 수염? 저기 달려있는 것처럼? 예? 코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쫙, 아니면 찰랑거리는 갈색 머리, 푸르스름한 눈, 아니면 멋들어진 목소리. 마리아 막달레나야, 레나야, 레나야.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가 미사를 드릴 때 자신의 인격을 예수님께 빌려드려서 예수님이 미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 신부님 보면 예수님이다 하죠. 한편으로는 걔가 너무 순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영적 시야에는 그 미사드리는 신부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여인아라고 부르세요. 여인은 문여인들에게 다 부를 수 있는 얘기죠. 제가 여기 길 가다가 사장님, 여기는 어르신 캐도 안 돼. 어르신 캄 기분 나빠하더라고. 내 아직 80도 안 됐는데 뭔 어르신겨. 특히나 자매님들이 억시 기분 나빠합니다. 나이 들었다는 걸 억시 싫어해요. 끌어안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의하든동 10년이라도 젊어 빌랐고, 그죠? 70에 10년 빼봐야 60인데 내 혼자 웃기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여인아 왜 우느냐, 여인이라고 부르지만 두 번째는 당신이 늘 익숙하게 부르던 그 이름으로 마리아를 부르는 겁니다. 외견적인 모습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자신을 그렇게 따스하게 인격적으로 부르는 그 부르심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라뿐이! 하고 그 즉시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거죠. 죽은 예수님을 찾아도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반부에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1차 보고를 하죠. 하지만 2차 보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지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겠다는 설렘이 존재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화장품 하나 좋은 거 쓰고 나마 이기다. 이거 내일 가갖고 우리 자매님들한테 가가. 내 요거 꼭 해갖고 그 사가 쓰도록 해야 되겠다 하면서 조자. 요거 아 있나요? 내 요 발랐는데 요 비비크림이 아 있나요? 잡티 있던가 있나요? 한 번만 싹 발라. 전에 거는 내 다섯 번 발라야 없어질까 말까 했는데 요거는 한 번만 싹 발라 싹 사라지더라. 그 열정. 살아있는 화장품을 체험한 열정. 그런 열정으로 살아있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모든 것은 그 마리아 막달레나가 가지고 있던 어둠의
탕감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너무 상당히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더한 쾌락적 요소를 찾다 보니 마음이 무겁기만 한 거죠. 기쁨을 드러내는 신앙인들이 별로 없으니 주변에서 그런 기쁨을 보고 성당에 오고 싶어 해야 되는데, 지도 가면서 힘들어하면서 내보고 성당 가자 간다 가면서 그죠? 예? 지도 가면서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맨날 성당에서 이런 일 때문에 디다 저런 일 때문에 디다 막 하면서, 근데 내보고 어느 날 예비자 교리 모집한다고 내보고 성당 가자 가면 누가 갑니까? 바보 아닌 다음에. 신앙생활이 기뻐야 오죠. 한번 보자. 10월달에 몇 명 될 거나. 예? 한번 보이시다. 예, 오늘 레지오 단원들 다 모이죠. 레지오는 활동단체입니다. 그냥 모여갖고 뭐 목조기도 맨땅, 평행미사 맨땅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 쓰러져 있는 마리아 막달레나 같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그들을 우리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지상의 예표에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자고 레지오 하는 거예요. 그게 성모님의 뜻이니까요.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과연 우리는 어떤 열정으로 누구를 찾는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